요즘 며칠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.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봄까지 이어지면서 소양강댐, 충주댐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데요. 충주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태현 기자, 상황이 어떻습니까? 네, 보시는 것처럼 충주댐 물이 쑥 빠져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유람선을 타는 곳입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물이 없다 보니까 배를 타러 가려 해도 한참을 밑으로 걸어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 오늘 충주댐의 저수율은 27.5%입니다. 1986년 준공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. 물 높이도 118m입니다. 충주댐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 하한선은 110m입니다. 오늘 수위 118m를 기준으로 위험 수위까지 고작 8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역 상권은 물론 주민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. 충주호를 끼고 단양 팔경을 돌던 350톤급 대형 유람선은 발이 묶였습니다. 물 높이가 낮기 때문에 스쿠리가 땅에 닿으면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. 현재 유람선의 운행은 이 50톤급 소형 쾌속선만 하고 있습니다. 충주 근처 농민들도 한창 씨를 뿌려야 할 때 물이 없어 고생입니다. 소하천이 바짝 말라 마을 대형 지하수를 퍼올려 땅을 적시고 있는 형편입니다. 이곳 충주호는 소양강댐과 함께 수도권 젖줄입니다. 지난해 1월 이후 한강수계 강수량은 예년 대비 66%에 그쳤습니다. 결국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오늘부터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을 15% 줄이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충주댐에서 TV조선 김태형입니다.